8개월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지난달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달은 쉽지 않은 장세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죠. 서민경제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기후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보내는 경제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또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재경 센터장님, 뭐 날도 덥고 코스피도 지난주에는 좀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8월 첫째 날 오늘 뭐 좀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오늘? 네,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은 뭐 지난주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이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만 네. 기관 쪽 특히 이제 금융기관 그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금융 상품 관련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하락폭을 좀 낮추고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상승으로 끄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중국 발 그런 이제 변동성 우려가 되게 커졌었는데 다행히 중국 정부도 나서고 그래서 소위 이제 바잉 딥이라고 하죠. 소위 이제 빠질 때 사자라는 그런 매수 수요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 네,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이 이제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들어오면서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주식 시장은 조금 8월 달은 출발 자체는 그나마 좀 안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는 조금 후에 오후 초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그 원화값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작년 한 3월이 달러의 최고점 찍고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을 바닥으로는 달러가 다시 강세 반전을 좀 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에 이 테이퍼링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 달러가 제대로 강세로 가고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2013년도에 그러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지금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이 증시에는 테이퍼링 미국의 양적 자산화 축소가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그거는 그 물가와 연결돼 있단 말이죠, 김 실장님. 네, 네. 지금 뭐 폭염 네. 이거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뛰고 있는데 네. 요즘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우리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라고 하죠. 그게 2%인데 근래 들어 처음으로 2%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아까 말씀드린 목표 물가 2%대를 초과하고 있는데요. 2.3, 2.6, 2.4%. 예. 물론 이 물가 상승률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일에 멈추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판단 또 저의 판단도 비슷한데요. 예.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4, 5, 6월 달 연속으로 2%를 초과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전년 동월 대비 우리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 품목입니다. 이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시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예. 2020년 4월 달, 5월 달, 6월 달 기억하실 겁니다. 국제 유가가 뭐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2020년 4, 5, 6월에 크게 폭락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의 물가 상승률이 고작 2%대다. 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21년과 2022년 전망치를 1.8 그리고 1.4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물가 상승률로 전망하고 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좀 다가온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장바구니 물가. 그건 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정말 심각하지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60여 가지 품목의 가중평균을 아, 반영한 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는 아직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초과해봤자 4, 5월, 6월 달에 한시적인 일이다. 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예. 한국은행의 네. 예, 금통위 결정문 지난 7월에 있었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좀 읽고 왔는데 예. 매번 금통위 결정문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 그게 중기적 시계라는 거예요. 중기적 시계로서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 5, 6월 달 반짝 물가 상승했다고 기준금리 인상하겠다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크게 초과하는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서민들에게 밥상 물가를 좌우하는 이 실생활 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요즘 폭염 때문에 뭐 닭들이 폐사해서 지금 말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뭐 수박도 한 통에 3, 4만 원 한다 그러는데 지수로만 본다면 한국은행의 물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정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한국은행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고요. 금통위 위원들이 물론 7월 15일에 앞선 금통위 회의가 있었지만 의사록이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8월 3일자로 발표되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통위 위원 중에 딱 한 분만 소수 의견을 발표하셨거든요. 고승범 위원께서. 위원께서 발표한 이야기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이슈, 금융 불안정, 금융 안정성이 현격히 떨어져가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 자본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작년, 재작년까지 이 자리에서도 논의한 게 디플레이션 우려 요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착한 물가 상승률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서민들이 걱정하시는 식료품 물가 상승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다. 네,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부분에도 또 조금 이따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물가가 워낙 뛰는 이유, 이거는 뭐 우선은 폭염, 이상기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원자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블룸버그의 종합된 상품 지수, 커머디티 지수가 2010년 이후에 2012년에 최고점이었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사실상 농수산물, 원자재, 철, 비철금속, 에너지 모든 거 할 거 없이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이제 소위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농수산물 가격인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라니냐 현상이 지금 되게 세지면서 지금 북미와 남미의 가뭄이 엄청나게 좀 셉니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대체적으로 이제 농수산물들이 가뭄 때문에 수확이 줄어드는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아랍의 봄이라고 2010년도에 있었던 소위 농산물 폭등 때문에 그럼 아랍에서의 그런 폭동이 일어났었던 것과 유사하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쿠바 같은 데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우리만의 이슈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밀 소비량의 약 95%가 해외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의 밀 소비 95%가 전부 수입. 그러면은 해외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격차가 대략 9개월 정도 됩니다. 9개월이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간적인 격차가 보통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작년 3분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3분기 정도부터 곡물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식료품 업체들, 뭐 라면 업체라든가 제분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시장에서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가격을 혼자 인상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점유율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가격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체감적으로 신유품 물가가 크게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 라면 뭐 네. 바로 올리니까 서민자들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가격을 올린 기업들은 그러면 혹시 전체적으로 뭐 주가에 영향을 긍정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별 영향이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용은 올리는데 비용은 올라가는데 그거를 내가 판매하는 가격에 전가를 못하면 말씀 주신 가격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익률,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익이 앞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필수 소비재 업종의 국내의 대표 기업들은 이런 가격 결정력, 전가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거고 통상 이렇게 올리고 나면 비용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 마진을 한동안 향유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잖아요. 네. 또 최저임금도 오르죠. 네. 이렇게 원가가 오르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뭐 2중, 3중의 고통이 지금 심각하겠어요. 심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메뉴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뉴 비용. 메뉴 커스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기업들이 이런 제품이나 혹은 뭐 식자재 이런 가격을 올려나가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농산물 원자재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지금 국밥집 재료 비용 변동 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상추값, 삼겹살, 계란, 뭐 쌀 가격이 뭐 많게는 300%까지 올랐네요. 비용이 이렇게 오르지만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국밥집 입장에서 가격을 똑같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밥을 7,000원에 팔다가 8,000원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충분히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마저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2중, 3중 고통인 거죠. 소비가 어느 정도 매출이 받쳐주는 과정이면 이 원자재 가격이 식료품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메뉴 가격을 결정지을 텐데 결정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소상공인의 메뉴 가격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다.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뭐 농심이라든가 오뚜기 같은 이 라면 업계 1, 2위 기업들은 가격을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이 점유율이 높은 이런 제분업체 기업들은 가격을 반영시키는데 이것을 사다 쓰는 재료로서 쓰는 소상공인들은 손님도 없는데 가격마저 올리면 더 매출이 줄 거라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폐업도 못한다 그래요. 빚을 바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 정말 아주 난감한 상태. 소상공인의 폐업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특히 좀 재밌었던 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아쉽지만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 충격이 강해지고 셧다운 조치가 단행되면서 지금 1년 정도가 이미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2분기 들어서 경제가 회복되네 하면서 대면 서비스업이 또 회복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또 관광 가고 식료품 뭐 다 지출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폐업할랬다가 폐업 안 하고 버티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또 강화되니까 괜히 폐업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또 1년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할 수도 없고 또 쉽게 말해서 폐업을 하려면 이 빚을 졌으면 그러니까 가계부채 상환 능력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 고통이 좀 집중되는 계층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의 자영업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오르는 게 전 세계적인 뭐 현상이라면서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그 빚을 누가 지느냐 마느냐 이슈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대체로 뭐 캐나다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강제로 봉쇄를 시키고 나서 그쪽은 아예 셧다운 완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면은 대략 본인이 받던 그 월급 기준으로 예를 들면 수입의 한 80%까지를 그냥 재정에서 지원을 그냥 꾸준히 지금 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의 그 재정 적자는 많이 늘었죠. 나라가 빚을 대신 져주고. 결국 이제 선택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정 당국하고 여러 뭐 시민단체나
얼마나 많은 이제 옥신각신 있긴 한데 이거는 한번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렇든 국정 철학의 이슈이기 때문에 예.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 물가 상승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만한 대상국은 중요한 말씀 하셨지만 오히려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 전망치가 2.4%예요. IMF의 전망치가.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디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흥국들인데 원자재 판매가 중요한 그런 신흥국들. 예를 들면 터키라든가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벌써 기준금리를 3차례, 4차례 인상한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압력에 못 견뎌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뭐 8% 이렇게 찍거든요. 목표 물가가 3.5%인데 그걸 훨씬 상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경기를 회복시키고 코로나19 방역을 지켜나가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러면 경기 회복은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가계부채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강화시키고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그 대상국들은 소위 프레질 세븐이라고 하는데 이 위기 신흥국들 어떤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빠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압력 때문에 그게 이중 삼중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하면서 경기를 부양적으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먼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부담을 안는 거죠. 사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신흥국들 위기 신흥국 7개 나라를 좀 주목하라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위기 신흥국 7개 나라 못지않게 미국이 과연 지금의 금리 물가 인상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자산 확대를 축소하는 거를 언제쯤 할 건지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지난주에 있었던 FOMC 7월 달의 결과를 봤을 땐 시장의 예상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은 뭐였냐면은 지금 8월이나 9월쯤에 8월 잭슨홀 미팅, 9월 FOMC 정도에 앞으로 테이퍼링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이제 조기 신호를 보내고 12월 정도에 공식화해서 내년 1-4분기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이제 요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연준의 일부 위원들은 이거보다는 한 분기 정도를 더 당기자라는 얘기들을 지금 이제 소위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당겨질지 이슈가 중요하고요. 우리도 지금 집값 얘기 아까도 했지만 지금 미국의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지금은 원자재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그게 이제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이제 집값발 임대료 상승이 오면은 하반기에 올라갈 미국의 물가 상승이 더 걱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조기 테이퍼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테이퍼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사실은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게 고용 회복에 큰 지금 지장을 주고 있고 버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오히려 테이퍼링을 늦추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델타 변이가 말 그대로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용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약 2,600만 명의 취업자 중에 대략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정도가 이제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이미 상당한 취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셧다운 조치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폐업뿐만 아니라 폐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 이것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 이들의 이 취업 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문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IMF 경제전망 보고서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고용의 충격이 특히 어떤 계층에 있었을까를 분석을 했는데 특히 이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청년층 실업률이 집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런 청년층에 더 영향을 미쳤는데 청년층의
고용, 취업자로서의 신분의 특성이 알바, 단기 알바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 알바가 많이 조정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예. 앞에 지금 그것이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예.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미국이든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경제가 정말 완전히 똑바로 회복됐다라는 그런 신호, 자신감 하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텐데 그 실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자신감은 이 고용 여건, 실업률이라든가 취업자 증가 속도 이것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야만 자신감의 표명이거든요. 그래야만 말 그대로 고용이 회복되니까 소득이 늘고 소비가 회복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그 고용의 회복 속도를 상당 부분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요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그렇군요. 제가 더 첨언을 하면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영국의 실험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영국은 얼마 전에 프리덤 데이를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제재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감은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2차, 3차 재확산이 영국은 가파르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백신,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에는 델타 때문에 많이 걸리긴 하는데 중증으로 변이해서 그 입원하는 환자 수는 생각보다 안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이제 또 다른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백신만 다 맞으면 문제가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델타 변이가 걱정은 되지만 앞으로의 그러한 우리의 우려를 일정 부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실험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델타 변이의 영향이 조금 국별로 다를 수 있는데 증시 차원에서 본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자금의 흐름, 유출입은 어떻게 앞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코로나 그런 델타 변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신흥국이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당연히 많이 하고 플러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돈이 이제 다 미국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지금 첫 번째로는 고민은 뭐냐면 그럼 미국에 돈을 계속 넣으면 수익이 계속 날 거냐에 대한 또 이슈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미국의 수익률이 앞으로 많지 않을 거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일드 헌팅이라고 그러죠. 수익률 상향꾼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다 보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달러 단기 유동성이 확 줄 거를 걱정들을 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요? 상설 레포 시장이라는 걸 열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 소위 통화 스와프라는 거를 필요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만드는데 이것이 상설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단기 달러 유동성 자체의 걱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 신흥국의 위험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전과 같은 걱정을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위기 신흥국 일곱 나라를 좀 주목하라는 우리 김광석 실장님 말도 조금 투자자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위기 신흥국 이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대로 좀 전개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G7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정상들 혹은 통화정책 당국 수장들이 이런 공론화를 이루어서 이런 위기 신흥국에 처한 나라들을 고려한 통화정책으로 이행된다면 그런 어떤 신흥국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처럼 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이 백신의 보급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또 IMF에서 나왔어요. 이게 불균형 회복이 더 단층이 된다. 완전히 굳어진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요? 이런 표현을 경제학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정말 여러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대요. 불균형이 더 굳어진다. 굳어지는 거예요. 단층화된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는 과정, 이런 실물 경제 회복, 근데 이런 코로나19 변이라든가 백신 보급 뭐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그런 기대가 좀 가는 또 선진국들이 이런 신흥국들을 고려한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만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그런 신흥국 외환위기라든가 이 위기가 또 발생하지 않고 그럼 이제 조금 순탄하게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경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하반기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